안녕하세요.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장 정연자 교수입니다. 이렇게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은 링크플러스 선도무용의 대학으로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 간 연계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 전공을 하면서 하나의 복수 전공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자기 설계 전공을 새롭게 구성해서 또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창의롭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졸업 후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그러한 전문 인재로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힐링바이오 공유대학 도시디자인 융합 전공의 윤명한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힐링바이오 공유대학 있는 네 개의 융합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 건국대학교 힐링바이오 공유대학 네 개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 디자인 융합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최근에 급속히 도시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은 사전적 개념으로 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인위적인 유기체로 보고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환경, 공간, 시설, 문화를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환경 디자인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가치, 쾌적성을 추구하며 환경적 삶의 질을 보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창조적인 디자인 일입니다. 최근에 국제화와 도시화, 지방화를 거치면서 많은 자치단체 및 국가가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쾌적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우리 글로컬 캠퍼스, 충주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와 서울에 있는 서울 캠퍼스의 여러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공들이 연계하여 공동의 수업을 마련하고 전공을 운영하는 방법이 바로 도시디자인 융합전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의 전공은 반려동물 융합 전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 좋아하시죠?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과 동물의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반려동물 동반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확대 및 시창업 기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융합 전공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실용학문으로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반려동물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공은 축산과 수의학과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이런 전공들이 서울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가 융합하여 전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전공은 융합 치유 전공이 되겠습니다. 융합 치유 전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경제적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융합 치유 전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 치유 전공은 치유를 위해 다양한 학문 및 방식을 융합하여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융합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치유를 위한 융합적 교육 방식을 실시하여 우수한 차별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융합 치유 전공에는 뷰티 화장품 전공과 생명공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빅데이터 융합 전공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융합 전공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대량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IT 지식을 배양하며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빅데이터 융합 전공에는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과 경영학,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 전공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설계 전공은 학습자 맞춤 특화 교육 모델로서 학생에게 전공 교육과정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전공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과정 구성은 글로컬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를 포함하여 건국대학교의 모든 전공 교육과정을 자기설계 전공 교육과정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학점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대학의 교과목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통해 개발된 자기설계 전공은 동물자원 ICT 융합 전공, 도서관 공간 기획 전공, 프레그랜스 앤 플레버 전공,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 전공이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 여러분을 주체로 다양한 전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기설계 전공을 통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과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